가끔씩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GTA6가 나오면 GTA5 온라인은 종료되나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키운 것들이 모두 날아가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고요. 아마도 6가 나온다면 GTA5 온라인은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관리가 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간간이 업데이트는 올라오지만 새로운 콘텐츠는 없는, 핵이나 버그를 지속적으로 잡기 힘든, 마치 레드리투 온라인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진들은 GTA6가 출시되면 거기에 많은 인력을 쓸 거예요. 유지보스 해야 되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따라서 GTA5 온라인은 예전에 비해서 살짝 관리가 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락스타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락스타 같은 경우는 GTA5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으며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아요. 지난 30일 동안 GTA5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6가 출시된다 한들 여전히 GTA5 온라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콘솔 쪽 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플스5 같은 최신 기종들만 쓴 날이 온다면 플스4, 엑스박스1의 서버는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플스4와 플스5의 서버는 다릅니다. 아직 모든 것은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